이거 뭐 맨날 똑같은 2차 전지에 관련돼서만 자꾸 우리 이 제자분들이 자꾸 질문을 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도 똑같은 질문을 계속하고 그게 왜 그러냐면 인간인지라 인간이라 그래요 인간 왜 인간이란 동물은 생각하는 동물이에요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일봉 우리가 이제 그래서 항상 그런 얘기 하죠. 이게 52주 신고가라는 거 하고 이 역사적 신고가는 완전 틀린 거예요. 그거 꼭 아셔야 돼요. 개념이 완전 틀린 거라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상한가, 시간 외 상한가. 같은 상한가지만 30%냐, 10%냐의 차이처럼 52주 신고가냐, 역사적 신고가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꼭 아셔야 돼. 그죠? 자, 이 아이도 한번 날짜를 보자는 거, 날짜. 뭐랑 비교를 해주려고 그러냐면, 포스코 홀딩스하고, 아이, 답답해 죽겠어. 에코프로를 한번 비교해 줄게. 자, 7월 26일이죠? 그럼 한번, 에코프로 볼까요? 7월 26일이야. 예? 뭐예요? 똑같아, 지금 보면. 똑같아. 쌍둥이야, 쌍둥이. 그죠? 그런데, 에코프로하고, 포스코 홀딩스하고의 차이는 뭐냐면,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애는 포스코예요, 이 아이야. 그러면 똑같아. 근데 뭐다? 아직 이 아이는 크게 한번 파동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아직 살아있어요. 하지만 들어가지는 말라 이 말이야, 이말 아직은. 그럼 이 아이도, 줄을 쳐줄게. 여기, 이제 여기 이탈했잖아요. 요거 이탈했잖아, 지금 현재. 예? 그럼 이 아이도, 기본이 요거야, 기본. 최저 이거 뚫어줘야 돼, 다시. 그리고 나서, 운봉이니까, 종가, 시가. 요걸 알아야 돼, 요거. 그럼 이 아이, 파동을, 여기서 얘는 올라올 수 있는 N자 파동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하고 그 포스코하고 이 포스코홀딩스하고 에코프로를 잘 보란 말이야. 지금 현재는 그림이 똑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포스코홀딩스는 상승하는 날 에코프로가 빠질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긴다? 얘는 가겠다라는 거예요. 왜? 얘는 자 우리가 이제 포스코를 한번 보자고요. 아니 에코프로를 에코프로는 주봉으로 볼게 주봉. 네? 에코프로도 이제 빨간색 있죠, 빨간색. 굉장히 핵심 포인트에요, 이 줄이. 네? 굉장히 핵심 포인트. 그럼 이 아이는 연봉으로 볼까요, 연봉? 이거 봐. 이렇게 돼버렸어요. 계속 올라갈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아이는 떨어질 수도 있어요. 먹고 나갈 수도 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 아이를 연봉을 보자고, 연봉. 이게 뭐야, 이거? 이게 나올 수 있어요. 그 차이야. 차트만 봐도. 어차피 2차 전지, 3차 전지, 뭐 4차 전지, 뭐 5차 전지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뭐 5차 전지고 10차 전지고 그런 거다 필요 없어. 12지창이지, 뭐. 응? 그런 걸왜 보냐, 이거요. 뉴스를 왜 봐, 자꾸. 뉴스 보면 거지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내가 이제 그지 된다라는 말은 대해서 안 쓰려고 그랬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래. 똑같은 말을 10번, 20번씩 하게 만드니, 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응? 내가 에코프로하고 금양이하고 그런 애들 어디를 이탈했으니까 어디를 다시 돌파하면, 그때 들어가라. 지금은 방향이 아직은 하방이기 때문에 잘못 들어갔다고는 그냥 그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안 하면 되잖아. 연봉만 봐도, 이거,
포스코홀딩스는 뭔가 좀 느낌이 살아있는데, 그죠? 그리고 에코프로를 봐봐. 어, 이거 뭐지? 아, 이거는 먹을 자리가 없는데 저 꼬리가 자꾸 생기네. 끝이 아니에요. 어? 고가에서 꼬리가 생기면 안 좋은 거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이 아이는 요거를 먹기 위해서 꼬리가 나올 수도 있겠네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죠. 그죠? 근데 사실 연봉 갖고 장난치기에는, 아, 분석하기에는 너무 1년을 기다려야 되잖아. 캔들 하나 나오려면. 그죠? 그러니까, 그냥 월봉을 봐봐. 월봉. 월봉을 봐서, 여기다가 줄을 딱 쳐봐요. 여기다. 그러면, 이때 당시가 76만 5천 원인데, 이때 당시는 얼마? 76만 4천 원이야. 그런데, 요날의 거래량과, 요날의 거래량을 봐봐요. 그럼 뭐 2007년도에 물려있는 사람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을 했던 거야. 포스코가 7천 원이었다. 응? 옛날에 이 아이가 70만 원인가 했죠. 70만 원. 그래갖고 뭐 몇 년을 기다려갖고 장기 투자해갖고 30만 원까지 내려왔었죠. 뭐 그지 될 뻔했죠. 응?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한 거 아니요. 장기 투자해갖고 그지 된 게 바로 포스코다. 그런 얘기 한 거라고. 왜? 이때 당시 2007년도에 여러분들 더 갈 거야 더 갈 거야 하면서 막 주식을 샀다가 2007년도인데 지금 2000 이때 당시가 막 이런 2000 막 2021년 막 22년 막 이때 보면 막 20만 원, 30만 원 막 17만 원까지 내려왔었죠. 이때 봐봐. 이때가 얼마? 17만 원까지 내려왔었어. 네? 이게 말이 돼요, 이게? 76만 원까지 갔던 애가 막 10몇만 원 되고. 그럼 뭐야? 그지 안 된 사람 있겠어요? 포스코 때문에? 포스코 때문에 그지 안 된 사람 있겠냐고. 어? 근데 우리는 뭐야? 우리는 이때 들어왔잖아요? 이때 막 들어가잖아. 어? 이런 거 안 기다리잖아. 여기서 사서 안 기다렸잖아. 어? 2007년도야. 2000, 지금 얼마야? 2010, 지금 2013년도야. 그잖아요. 20년이야, 대략. 어? 20년 물려있어갖고, 어? 본전되면. 그게 성공했다고 볼 수 있어요? 어? 생각해봐. 어떻게 20년 기다리고 본전이니까 성공이라 그래. 그죠? 아, 20년은 아니야. 그래, 20년은 아닌데. 그냥 대충. 그런 거예요. 장기 투자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장기 투자는 좋은 거야. 어? 장기 투자는 나쁜 거야. 절대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남들은 왜 여기서 물려갖고 그지그지 되고 있다가 본전 딱 주니까 털고 나간다 이거요. 감사합니다 하고. 근데 왜 세력 잡는 꿀벌은 여기서 사갖고 100% 200%를 먹냐 이 말이요. 어? 그 차이에요. 단기간에. 어? 한 달 안에 막 100% 200% 먹어버리잖아. 어? 근데 개미들은 2007년에 살던 개미들 지금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으면 손머리 위로 들어요. 어? 살아있다면, 2007년도 개미 살아있다면, 이 포스코에 지금 2007년도, 어? 2007년도 개미들 살아있다. 손머리 위로 들어요. 손머리 위로 들어. 어, 내려쳐. 내려치라고요. 정수리를 확 내려쳐버려요. 정수리 뚫릴 때까지. 이런 식으로 주식해갖고 부자 되겠어요? 어? 안 죽은 게 다행이야. 안 죽은 게 다행이라고. 응? 자, 봐봐요. 안 죽은 게 다행이야. 여기서 이렇게 버텼다는 게 다행이야. 이 거북이 기법을 쓴 거야, 거북이 기법. 응? 그 50살에 사서 70살에 본전 된 거야. 50살에 주식 사갖고 70살에 본전된 거라고. 20년 동안 얼마나 피가 거꾸로 솟았겠냐고. 아, 웃겨. 그래서 이런 차이다. 포스코 홀딩스하고 에코프로의 차이를 꼭 보셔라. 하지만 일봉의 자리가 뭐다? 일봉의 자리가 살아야지만 이평선이 다시 만들어져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꼭 기억하고 계시다가
또 들어가서 20년 만에 본전 됐으니까 한번 또 들어가야 될거 아니야, 고점에서. 그래서 또한 20년 기다려야 될거 아니야? 예? 그러면 또 70살에 주식 샀으니까 90살 되면 본전 될거 아니야, 또. 제발 좀 정신 차리고. 이런 애들 가도 그냥 보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지. 왜뭐 지금 포스코홀딩스에 지금 원수진 것도 아니고. 아, 나 웃겨 죽겠어. 아무튼 그런 차이에요, 아시겠죠?